There once was a ship that put to sea, and the name of the ship was the Billy O.T. The winds blew harder, bobbed it down, blow me, bully boys, blow.아, 저게 그 우리 저 아까 타고 왔던 그거예요? 대중 전망대 보니까 어떻게? 거기도 엄청 많던데. 도미도 많고. 포가요? 현포요. 아, 현포. 네. 아, 네네. 어, 저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먼저 먹어야지. 맛있는 곳이 주나 비빔밥을 먹으러 가보겠어. 밥을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배부르다. 바다는 이제 조금 잠잠해졌는데 물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 어? 저분들 물놀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어? 물놀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 오늘은 완전 실패. 물놀이 못하는 걸로 판정났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게스트하우스 맞아요? 네. 어? 1박 묵을 수 있나요? 들어오시겠어요? 아, 네. 꼬냥아. 그렇죠. 빗질을 한번 해보겠어요. 좋아한다. 언제 왔어요? 저희 토요일에 이제 나가요. 아, 물놀이 많이 했어요? 물놀이 대신 낚시하고. 등대 두 개 있잖아요. 아, 예. 네. 그 거기 앞에 쪽에 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아. 아, 네, 사장님. 네. 네, 저 혹시 그 낚싯대 오늘 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잡힐까요? 글쎄요. 그거는 아, 알겠습니다. 금방 내려오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 네. 싸. 어머, 이건 아리랑배네. 내 뱀가? 약간 캐랑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캐랑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조그마한 보트예요.
성공하고 말겠어. 손바닥보다 큰 거 잡으면 손질해서 주신대요. 갑시다. 오, 시원해. 만원의 행복. 지금까지 맨날 지렁이물로만 낚시해보다가 지금 크리새우로는 처음인데 만들 때 물릴 걱정을 안 해도 돼서 좋네요.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 좀 잡으셨어요? 원래 저기 앞에 있는 작은 등대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 파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들어가는 문을 닫아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이슬비도 내리고 있어요. 자, 해보자. 됐다. 그리고 우선 좀 새우들을 풀어서 물고기들을 모아보려고요. 안 보이나? 지금 물고기가 하나도 안 보이죠? 아, 이렇게 파도 치고 비 오는 날은 물고기가 잘 안 잡히는 그런 날인데. 여러 개 껴서 내보내야겠다. 새우 사총사 출격 준비. 좋아. 자, 가는 거야. 거기로 아까 물고기를 봤던 그 첨부항 거기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그랬어요. 낚시는 기다림이라고. 원래는 날씨가 좋으면 스노클링을 하려고 이 바로 뒤에 있는 여기 게스트하우스를 예약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물놀이는 힘들 것 같고 대신 시간을 낚아보는 걸로. 저분들은 뭔가 좀 낚으신 것 같은데 저기를 못 들어가요. 아, 저기 문이 잠겨 있더라고. 아, 위로? 아, 가도 돼요? 네. 아, 낚시 왕이 될 거야. 오늘 계화에도 사람이 많고 사람이 오늘 엄청 많은 날인가 봐요. 날씨는 이렇지만. 얘들아, 어디서 물고기가 많이 나니? 오, 물고기 보인다. 대박. 우와. 어디 갔지? 애들이 갑자기 없어졌네? 좋아, 한 번 더 뿌려보겠어. 오! 오! 모여든다! 우와! 잡히면 어떡해? 너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애기야. 됐다. 뺐어. 야. 저거 보고 뗀 것 같아요. 저 보고 또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놔두고? 그리고 저는 저의 또 갈 길을 가면 된대요. 보고 떼들아, 다시 보지 말자. 사장님께서 보고는 손질할 수 없으시다고 했어. 보고 떼가 계속 걸릴 것 같아서 비밀한 예감이 드는데요.
아유, 파티! 어, 큰일이에요. 보고대가. 와, 너무 많아. 그냥 뭘 던지기만 해도 그냥 막 몰려들어요. 어머, 어떡해? 요게 그냥 던져놓고 그 위에다가 크릴 새우를 딱 뿌린 다음에 그대로 빠르게 올려주면 낚시가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어요. 두 번째 보거. 예, 기다려. 야, 야. 계속 보고만 걸려요. 아까 사장님께서 왜 보거 때문에 요즘 난리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와, 애들이 때로 엄청 다니네. 됐다, 됐다. 오. 아까 도미를 보긴 봤는데 뭔가 잡기 힘들 것 같아요. 도미가 있어도 그 주변으로 많은 애들이 그냥 돌멩이만 던져도 지금 모여드는 상황이거든요. 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와, 근데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만 잡아보고 본 적은 또 처음이라서 또 기분은 좋네요. 오. 오. 어머 어떡해. 엄청 크게 잡았어요. 손만한 거. 괜찮니? 아까 걔가 황치 놀램이라고 하는데 맛이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의 갈 길을 가렴 하고 놓아주고 이제 그만 숙소로 가보려고요. 여기에는 온통 자리복뿐이고 저는 이만 소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 봅니다. 즐거웠어. 만원의 행복이네. 찌낚시가 생각보다 재밌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에도 한번 찌낚시를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많이 잡으셨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우와, 낮았어요. 그 엄청 많다고 한 그게 보거 같은데, 보거? 그거 말고 잡았는데 너무 애가 맛없는 애라고 해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아까 방금까지 있었는데. 아, 그래요? 뭐 드실 거예요? 가서 약간 레몬진? 저 레몬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팔아요? 저동항? 거기 없더라고요. 그 맥주 얘기하는 거죠? 네, 맥주. 검은색깔? 그거, 검은색깔. 그거 있어요. 있어요? 그거 말고 독도소주도 사는 게 있는데. 독도소주 어디 먹었어요? 오호. 그것도 제로 슈가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이쪽에 음악을 하나. 감사합니다. 오, 저녁 될 때가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서야 좋아지는 지금 느낌. 너무 좋아, 지금 밖에 날씨. 양이들 너무 귀여워. 너무 순해. 어제 얘 친구에 가가지고 얘 거의 절반밖에 바닥에 있었어, 바닥. 그 양이 히스토리 들으려고 나왔어요. 꼬장이는 처음 뵀을 때 그곳을 데리고 왔을 때부터 꼬질꼬질 해가지고 그래서 꼬장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워낙 꼬질했어갖고. 아니야, 처음 봤어. 궁금해서. 맛있어요. 맛있어. 요즘 들어서 계속 제 무릎에만 올라오려고요. 오. 뱃살 만지는 거 좋아해가지고 뱃살만 만져요. 저 용인이요. 네, 네, 네. 짧게 왔어요. 그래서 원래 저 어제 저기 산장 가서 자고. 꼬순아. 그렇지. 꼬순아 일라. 그래. 중성화는 다 했어도 세 마리가 중성화는 다 했어도 선영을 싸우는 것 같은 거 쉽지 않아. 뭐예요? 리랑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리랑이요? 네.
172만 명이에요? 와, 어, 나 이거 봤어요. 엄청 유명하신 분.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얼굴 나온 게 별로 없어. 사실. 아, 예. 예쁘니. 아, 귀여워. 아이고, 귀여운 거.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꼭지. 오순이가 원래는 엄청 낯을 가렸었대요. 근데 다른 고양이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예쁨 받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 저렇게 사람을 엄청 따르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양꾼의 서열 1위. 오순아, 오순아. 어, 너 골고수리 장난 아닌데. 또 귀염둥이 인양이랑 함께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밤을 지내고 내일 아침에 육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완전히 캠핑 여행을 하려고요. 섬 여행은 항상 좀 이렇게 좀 그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8월 8일이 섬의 날이니까 섬에 놀러가서 약간 자유로움과 신선한 힐링을 좀 불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엄마, 같이 자자. 예쁘니, 오늘 같이 자자. 언니가 많이 예뻐해 줄게. 내일 가기 전에 오징어 내장탕 꼭 먹어야겠어요. 그게 제일 맛있대요. 잘했다. 왔어? 저 나오니까 엄청 애가 앵겨요. 오징어 내장탕이 되게 맛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울릉도에서의 식사로 오징어 내장탕을 먹고 가려고 하거든요. 저동이 제일 뭔가 먹을 거랑 막 이것저것 번화했고 그리고 도동이 그런 관공서가 몰려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좀 꼬질꼬질한 게 거의 안락사 직전에 사장님께서 데리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케이지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 손발이 완전 오물로 범벅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죽기 직전에 그런 상태여서 그래서 데리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 손발에 묻은 때가 빠지기까지 해서 한 2년은 걸렸대요. 저 뒤에는 저렇게 양이 사료랑 추루랑 막 엄청 많이 있어요. 아까 옆에서 같이 주무시는께서 바나나를 주고 가셔서 바나나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언니 스노클링 다녀올게. 갔다 올게.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얻어탔네. 여기 거기로 가자. 해안 어, 맞아요, 거기 맞아요. 맞죠? 안 그래도 지금 거기를 걸어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 나 진짜 좋다. 어, 사람 벌써 꽤 있다. 아, 맞다. 수경 있어야 되는데. 오, 안 챙겼어. 지금 제가 수경을 안 갖고 와서 좀 타고 갔다 오려고요. 날씨가, 와, 진짜 너무 좋아요. 가는 날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진짜 뭔가 떠나기 아쉬운 느낌? 가기 전에 물놀이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사람들 벌써 엄청 많이 있어요. 좀 물놀이를 하고 마지막 울릉도를 즐기고 가려고요. 사실 저는 장갑도 챙겨왔어요. 뭔가를 잡아보려고. 아, 오, 들어가질 않아.
보고. 어제 낚시하면서 엄청 많이 봤던 그 떨국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재미지게 놀았다. 9시 47분, 10시 25분 그 버스를 타야 항으로 갈 수 있거든요. 어서 가보려고요. 전 가볼게요. 네, 잘 놀으세요. 와, 날씨가 조금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빨리 가서 대충 소금기만 좀 없애고, 아, 그러고 이제 딱 밥 먹으러 가야지. 아, 배고프다. 아, 그래도 재밌게 잘 하다 갑니다. 해안도로가 엄청 좋아요. 바로 이렇게 바닷가 옆으로 딱 도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섬이 최고구만. 진짜요? 어머, 하순아? 아, 네.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너무 귀여워요. 하순아, 잘 살아. 어? 우순아, 갈게. 안녕. 하고 한시대를 타고 나가는 일정이 아주 알찼어요. 통할밥 두개요. 저 오징어 내장탕 하나 주세요. 물에 있네. 물에 먹는 거 같아. 먹자고 세개다. 골고루 TV 쇼가 드시다가 커진다. 너 진짜 편해. 계속 커요. 근데 맛있어요. 내장탕은 13,000원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먼저 폭풍 먹고 갑니다. 와, 와, 배불러. 어지러지하다. 시간이 1시간 남았어요. 출발하기까지. 뭔가 살짝 아쉬운데? 우선 티켓팅을 하고 그러고서 뭐 간단하게 주전부리를 좀 먹어봐야겠어요. 강릉 가는 거요? 네, 강릉 가는 거요. 네. 네. 또 예매했어요. 이랑님인가봐요? 어? 네네. 어떻게 하세요? 아, 저도 패팅이 다니는데 아, 기회 되면 같이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어디서 주무셨어요? 아, 저기 석포산장. 아, 석포산장. 네네네. 선생님한테 한가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막 탔어요. 날씨가 가는 날에 이렇게 좋네. 가는 날 식성이 폭발했어 지금. 혹시 먹물로 만든 거야?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스타 5호에 승선하신 승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선은 출항전 안전점검 결과 이상 없으며 안전점검 결과서는 매점 앞에 있습니다. 정확한 도착 예정 시간은 도착 1시간 전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선내에서 음주 및 고성방과 도박 행위 등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일체 금지합니다.